자, 아무튼 뭐 카리나 이별. 자,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카리나 이별. 전에 푸바오를 좀 봅시다. 푸바오 갑시다. 푸바오. 그래, 좀 너무 이제 무거운 연예계 이슈만 좀 다뤘다 보니까 푸바오 갑시다. 푸바오. 예. 자, 푸바오가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초반에 야, 푸바오가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예. 자, 푸바오는 이제 그 중국에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판다는 중국에서 독점했습니다. 예. 독점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판다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전부 다 돈을 받고, 예,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아기 때 보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고, 이제 뭐 짝짓기 할 때가 되고 그러면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의 그 판다 사업입니다. 예, 나라에서 하는. 그래서 여러 나라의 판다를 줍니다. 여러 나라에 이제 판다 새끼를 보내고, 그, 해당 국가에서 중국한테 돈을 주고 판다를 사와갖고, 그렇죠. 외교 벌이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여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 판다가 새끼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동물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끔 하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왜 굳이 판다한테 그렇게까지 돈을,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이 판다 사업, 중국의 이 판다 사업이 판다 사업이 좀요 자료를 좀 정확하게 보고 갑시다.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또 유튜브 풀영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성지고 출신이 짓거린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중국은 판다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해외 판다는 중국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판다,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예. 그쵸.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판다는 전부 중국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자, 판다가 원래 멸종 위기종이었어요. 예, 얘네들이 습성이 좀 이제 그 짝짓기를 잘안 하려 그래요. 그냥 뭐좀 대나무 죽순 빨고 대나무 저 대나무잎 먹고 이러면서 그냥 앉아갖고 편하게 그냥 약간 좀 생활하는 그 푸바오의 평소 우리가 보던 귀여워하던 그 모습 그 자체예요. 거진 판다들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체수가 1950년대부터 개체수가 좀 적은 동물이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다 개체수가 더욱더욱 감소하며 70년도에 1,000마리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야, 이러다가 판다 사라지겠다. 씨가 마르겠다. 연구하자.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현재 2,000마리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얼마 안 늘었죠. 예? 근데 판다 임대료의 상당 부분은 판다 보호 및 판다 번식과 관리의 노하우를 쌓는데 드리는 비용으로 이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50마리 판다가 해외에 임대되고 있는데 이두당 판다 한 마리당 임대료가 100만 불이라고 쳐도 연에 한 600억 원 정도, 5천만 불, 그러니까 6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한 명당 몸, 한 마리당 몸값이 십몇억이라는 거지, 십몇억. 예. 그죠? 50마리에 600억 원이니까.
100만 불짜리 판다예요. 굉장히 비싼 몸값입니다. 아니, 판다가 뭐 그렇게 볼 게 있고 뭐 저기 한다고 그렇게, 어? 판다를 십몇억 원을 줘가면서 세금 아깝게 그걸로 중국이랑 그런 그 판다 임대 사업을 왜 우리가, 어? 소비자로 있어줘야 됩니까? 소비국가로 있어줘야 됩니까? 중국이 판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 가야만 판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판다가 있다? 그럼 보러 가겠죠. 예. 애 키우고 있는 집안이나 이런 놀이공원 찾는 이제 주 소비층들은 대다수가 대부분이 이제 가정이에요. 예. 애 낳고, 애기, 우리 어렸을 때 다 기억나죠?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 가고 그랬던 그 기억들. 예.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때 이제 판다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뭔가 상품성도 있고 또 판다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귀엽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아주 그 입체적인 캐릭터야. 동물들 중에서 다 동물들 다 귀엽고 하지만 캐릭터성이 너무 좋아. 싸나운 모습도 별로 안 보여주지. 그냥 앉아갖고 그냥 계속 죽순 빨고 있고 뭐 잎사귀 먹고 대나무 먹고 있고 하니까 귀엽잖아. 배 똥내 밀고 마치 저처럼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판다를 좋아해요. 어린애들도 판다를 많이 좋아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판다를 그렇게 임대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데려가요. 외교적인 수단으로도 쓰고, 판다 외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데려갑니다. 예, 그 데려가는 시기가 이제 그, 저, 짝짓기도 해야 되고, 이제 다른 새끼를 또 보내주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푸바오가 글로 간 거예요. 예, 푸바오가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푸바오 이제 반환하는, 예, 반환식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SNS랑 이제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막 푸바오가 떡상합니다. 예. 그 이제 그 사육사분, 예, 할아버지, 할부지라 그러죠. 그 할부지와의 그 또 인간과 그 사육사와 판다와의 그 케미 덕에 굉장히 또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푸바오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그 에버랜드 찾는 사람들도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가는 사람들보다도 이제 푸바오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푸바오를 보러 가려고 이제 대기 시간 6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제 얼마 안 나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대기 시간 6시간까지도 기다리게 되는 그 기염을 토하게 되죠.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약간 요런 기운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이 뭐 푸바오 귀엽잖아. 한잔해. 아, 뭐 할아버지랑 케미 좋잖아. 그냥 뭔가 우리가 불멍 때리고 물멍 때리듯이 그냥 판다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은 그냥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도 생기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약간 요런 이제 그 반응들도 나와요. 뭔 판다 새끼 본다고 요즘 물고 빨아대는 거요. 예. 뭔 근다요? 이러면서. 예.
푸바오가 좀 굉장히 좀 애교스럽긴 했어요. 할아버지 계속 이렇게 팔짱 끼고 다리도 막 잡고 안 놔주고 이러면서 계속 놀아달라고 이렇게 굉장히 애교스럽긴 했습니다. 이 성격 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송환일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소식 전할 거니까 우리 부부 어떻게 보내고 있고 잘 하고 있는지 소식 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돌봐서 준비 잘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30일 후에 또 울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만 울고 오늘은 그만 울고 집으로 잘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루이 후이 보러 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잖아요. 그때 우리 또 만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루이한테 그랬거든요. 루이 후이한테. 아이고 너의 일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그만 울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전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푸바오 하나만으로 푸바오 이 푸바오 한 마리만으로는 이런 물결이 감동의 물결이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이야. 예, 그 할아버지 강바오, 예, 강바오 사육사님의 그 노고와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물결이 된 데는 이런 그 정말 이 사육사님의 진심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죠. 네. 형도 중국 가면 저렇게 울어줄게. 예. 이제 이때 송환식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에버랜드에서 6시간 이상 기다렸다고? 야 맞냐 이게? 오픈런을 진짜 무슨 뭐 명품 백화점에서 오픈런 하듯이 저렇게 띵박질하면서 볼 거라고? 야 내가 감정이 메마른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좀 과한 건가?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런 열풍 이제 그런 글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니 이게 맞나요? 내가 이래서 아싼가요? 얘가 어느 정도냐면 뉴스 나오고 책도 쓰여지고 사람들은 오픈런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에버랜드는 감당이 안 돼서 제한 시간까지 뒀답니다. SNS는 푸바오 인증글이 쏟아지고 열광입니다. 관심 없으면 관심 끄면 되는데 전 참 이런 게 별로예요. 전 이래서 참 내가 스스로 꼬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아, 뭐 푸바오가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실은 이유가 뭔데라고 묻는다면 열광하는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한번 물결 타면 미친 듯이 파장을 울리는 느낌이랄까요? 선천적인 아싸라 그런가? 과하네요. 그냥 호불호의 영역 아닐까요? 호불호 맞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이제 그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송별식이 예, 4월 3일 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유튜브 보는데 실시간으로 3.3만 명이 넘게 이 푸바오 송별식을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정도라고? 4월 3일은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 수요일이네. 예. 네. 수요일이면 이제 평일이고, 저 시간대가 이제 남들 일하는 시간대예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수요일, 평일, 낮 시간대는 직장인들 출근하고 그럴 시간이죠. 예. 네. 저 당시 300명 정도가 모여서
푸바오의 이제 그 송환식을 본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어떤 누리꾼들은 아니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 되면은 당연히 중국에 이제 판다 어? 그 사업 때문에 외교 판다 외교 산업 이 사업 때문에 돌아갈 때 돼가지고 돌아간 거고 다 그래 왔는데 뭘 저렇게 호들갑이지? 뭐 죽으러 가나? 운구차 보고 슬퍼하는 것 같냈고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몰입들하지? 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합니다. 아니 남들 바빠갖고 일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전날 비도 오고 그런데 굳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슬퍼해주고 울고 있으니 참 그 감정 과잉 낭비가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로 좀 비난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예. 그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예. 녹화를 좀 했습니다. JTBC 방송을 보고 예. 푸바오 실시간 유튜브 댓글 이렇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푸바오만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푸바오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사육사들도 푸바오의 편에 서 있으려고 많이 노력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푸바오가 떠날 텐데요. 푸바오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푸바오도 할아버지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많이 울지 말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분탕 치러 온 사람들이 절반, 슬퍼하는 사람들 절반이에요. 예. 뭐 푸바오 전 대통령 서거 졸라 웃기네. 판다 가지고 쇼를 하노. 푸바오 이미 죽었고 중국에 사체 반납하러 가는 겁니다. 웅구차냐? 이러면서 푸바오 잘 들여다주고 올게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 데려다주고 돌아오겠습니다. 푸바오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제가 이거 관련으로 이제 그 오랜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도 글도 쓰고 카페에도 글을 썼어요. 저렇게 감정이 과잉돼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뭐 신기한 사회적인 어떤 현상 중에 하나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 공감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공감해줄 필요도 없는 문제겠지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근데 저기다가 이제 막 돌을 던지고 막 오히려 뭔가 더 능욕을 하고 뭐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게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채팅창을 보면서 아 물론 뭐 인터넷이 원래 다 그런 곳이니까 더럽고 참 그런 곳이겠지만 좀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눈사람 같은 거야. 남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눈사람 갖다가 발로 걷어차고 갖다가 그냥 으깨서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부셔버리는 것처럼 그런 가학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참 인생이 불쌍한 사람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코트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코트야 솔직히 속마음 얘기하자. 아니 저도 보면서 아 뭐 저 정도인가 솔직히 싶었어. 예, 웃겼어. 솔직히 좀 웃긴 부분도 좀 있었어. 아 남들 일하는 시간에 저렇게 비가 오는데 저렇게 용인 에버랜드까지 가가지고 저 푸바오의 마지막 모습 푸바오가 뭐 잠깐 뭐 내려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딱 잡히면서 문이 쫙 열리면서 푸바오가 그 이족보행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그냥 푸바오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 모습만 보고 저렇게 슬퍼하는 게 저게 맞을까? 라는 생각은 했어요. 솔직히 저도. 예. 조롱이라고. 아니야. 표현이야. 근데 비유고 표현인데 나는 욕하진 않았어. 저런 사람들을 보고 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 푸바오한테 과몰입하지 말라면서 돌 던지면서 왜 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과몰입을 하냐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저런 뭔가 우리 통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과 조금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았냐라는 거야.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남들의 보기에 효율적으로 그런 가치관으로만 살았냐는 거지. 아니잖아. 취향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카페를 딱 봤는데 와 너무 비난 일색인 거야. 푸바오 보고 막 좆바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과하다 싶더라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금의 사태를 제가 좀 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비열하게 깎아내리는 게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런 사람들 영구제명 시키겠습니다. 저 사람들 남들 일할 때 가서 울고불고 하는 거 우스꽝스럽죠. 예, 한때 현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연돈 때가 연돈 뭐 돈가스 먹으려고 막 1박 2일 동안 막 텐트 치고 막 줄 서가지고 먹고 저렇게 과한 사람들 보면은 이해 안 가죠. 하지만 선은 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웃고 말아야죠. 저 사람들이 푸바한테 과몰입한다고 가진 비난 다 하면서 님들은 왜 저 사람들한테 과몰입할까요? 통상적인 가치 있는 행동만 쭉 해오고 살았다면 지금 돈 없는 비난도 그 가치관에 반대되는 행동 아닐까요? 예, 별 시도 없다는 주제로 저도 뭐 연돈이니 탕후루니 롱패딩이니 예, 이거 다 사이버 불링입니다. 뭐 이런 저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글 올리거나 댓글로 조롱하고 하던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이제 글 지우고 댓글들 지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불을 껐죠.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퇴하고 하는 것보다 생각할 여지를 줘야 돼. 뭔가 그런 그릇된 짓을 했을 때 스스로 글을 지우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옳은 거야. 내가 너 병신이네?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하고 글을 삭제시켜버리면은 지가 잘못된지 몰라. 그래서 알아서들 좀 삭제해라. 요런 느낌으로 좀 저 글을 써가지고, 예, 했습니다. 그쵸. 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가지고 뭐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댓글은 빠은 댓글도 꽤나 많더라고. 그리고 뭐 형님도 솔직히 존나 웃었잖아요. 병신 같은 걸 병신 같다고 하던 그때 형님이 그립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저런 건 혐오해도 된다. 이러고. 예. 도덕적으로 연기하는 거 개토 나온다. 지랄하지 마. 네가 무슨 도덕이야. 예. 이런 얘기 주접사지 마. 연기하지 마. 너 이렇게 착한 척해. 예, 뭐 이런 얘기 또 있고 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죠. 근데 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제 글이 누구한테는 이제 좀 뭐 착한 척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저도 처음에는 좀 반감이 있는데 그 반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니까 되려 그거에 또 반감이 들어버려서
저도 이렇게 뭐 모처럼만의 카페 저 카페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뭐 글 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카페에서는 강탈 안 된, 카페 내에서는 한 명도 강퇴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알아서 글 지우고, 생각해보니까 뭔가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왜 저렇게 제가 불탔었는지.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 예, 내가 분노하고 화낼 문제는 훨씬 더 많은데,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뭔가 내 생활에, 내 삶에 밀접한 그런 분노할 일들이 많은데,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도 꽤나 많으셨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어쨌건 뭐 푸바운 갖고 한데, 예,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법한 여지가 많은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넘어가고, 우리가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었습니다. 예, 큼지막한 그 소식들만 좀 달았는데, 다른 것들은 뭐 다음에도 될 것 같아요. 카리나 이별이야 뭐 이별한 거고,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될 듯 합니다. 그죠? 티아라 아름 사기, 그리고 저 카즈와 열애설, 요거는 뭐 내일 해도 될 듯 합니다. 예. 오슈 딱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좀 콘텐츠를 좀 늦게 시작해갖고, 녹화 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